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저는 모델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고 모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저거는 난방 텐트예요. 박혀거세가 아래서 깨어나듯 저는 텐트 안에서 깨어납니다. 약간의 꿀렁거림이 보이시죠? 저거는 텐트를 깨고 나오기 위한 아주 작은 몸부림 중 하나입니다. 휴일날 아르바이트를 간다는 거는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가기로 합니다. 잠을 깨기 위해 양치를 먼저 합니다. 왜 양치를 세로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샤워도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차피 가는 동안에 롱패딩을 입을 거고 알바를 가게 되면 작업복을 입을 거지만 그냥 치마를 입어봤어요. 크리스마스 날 예쁘게 옷을 입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잔망스럽게 춤도 춰봅니다. 어차피 옷이라는 게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라텍스 장갑을 끼고 총기 손질에 들어갑니다. M4입니다. 근데 약간 달라 보이죠?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면 훌륭한 총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총으로 진상 손님이 오면 응징해 버릴 거예요. 오늘같이 모텔이 이어 터지는 날은 꼭 필요한 총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밀병기 수류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수류탄을 쓸 일이 없었음 좋겠네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총기를 갖춘 사람으로서 포복 자세로 아니 라펠 총기도 좀 쏴봅니다. 알바를 가기도 전에 숨이 찹니다. 이제 깨방정은 그만 떨고 알바를 가봐야겠어요. 저건 제가 예전에 500원 주고 뽑았던 인형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전방에 커플이 보입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커플은 보이지 않지만 제 뒤로 커플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8-1을 좋아합니다. 네, 별 뜻은 없고요. 그냥 좋아합니다. 제가 일하는 숙박업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 만큼 루돌프 머리띠를 착용했어요.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바로 침구 청소를 할게요. 꽤 깨끗한 방을 골라서 촬영을 합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침대 위에는 엄청난 모들이 가득합니다. 인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들이 다 존재합니다.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죠. 저의 주특기는 모를 채집하는 겁니다. 프로 모 채집러. 아주 프로페셔널한 고급 작부, 고급 인력입니다. 이 방은 어저께 분명히 두 명이서 묵으셨는데 칫솔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싶지만 이런 일들이 은근 많이 일어납니다. 바디 스펀지도 쓰지 않았죠.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잿더리도 사용하지 않았죠. 저는 잿더리 안에 있는 슬라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정말 이런 거에 전 사소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제 롤러로 깨끗하게 물을 채집합니다. 베개는 베개 잎이랑 베개 솜이랑 분리해서 잘 털어서 한쪽에 둡니다. 제가 이전에 침구 청소하는 거를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했으면 좋겠다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정말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깜빡했어요. 네, 다음부터 꼭꼭 하도록 할게요. 이불 커버랑 이불 솜이랑 분리합니다. 한쪽에다가 잘 두고 그리고 현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왜 저렇게 이불 볼을 터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숙박업소에서 세탁을 따로 외주를 주게 되면, 그러니까 세탁업체로 따로 보내게 되면 저렇게 털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세탁업체에서 다 털어서 깨끗하게 세탁까지 끝내고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숙박업소는 세탁까지 모두 다 하는 업소라서 저렇게 털 수밖에 없습니다. 돌돌이로 한 번 더 제거해 줍니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세탁기에 돌리게 된다면 머리카락이 그대로 묻어져 나와요. 그럼 이용하시는 손님분들께서 기분 좋지 않으시겠죠. 이번에는 시트를 분리합니다. 시트를 분리하게 되면 아래에 또 다른 담요가 있어요. 그 아래에는 방수 매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제 새로운 시트를 가지고 와서 베딩을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니만큼 숙박업소의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이 과정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이전에 제가 올려놨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한 날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커플분들은 오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숙박업소로 몰려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매트리스 아래쪽으로 시트를 꼭꼭 넣어줍니다. 저렇게 해야지 주름이 잘 펴지고 매트리스 위에서 커플분들께서 어떠한 행위 예술을 하더라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인데 저렇게 땀이 납니다. 창문을 아무리 열고 해도 땀이 나요. 제가 이 방을 네 번째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세 개의 방을 이미 청소한 상태라서 정말 땀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여름에 비하면 너무나 감사할 정도로 시원하긴 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목 뒤로는 땀이 흐르곤 해요. 이제 덮는 이불 커버랑 이불 솜을 합체시켜줍니다. 침대 위에서 합체하는 게 참 많죠. 저렇게 주름도 펴주고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줍니다. 제가 일하는 숙박업소는 방이 작아서 침대를 벽적으로 꽉 붙여놨죠. 좀 큰 모텔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 양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베딩을 하기가 좋은데, 제가 일하는 환경에 맞춰서 벽 쪽에 있는 이불보를 벽 안쪽까지 들어가서 깔끔하게 베딩을 해줍니다. 세탁할 이불 커버는 세탁실로 옮겨줍니다. 똑같은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저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복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그래요. 이건 객실 손님분들께 드릴 음료예요. 냉장고 안에 구비되는 음료들, 그리고 물입니다. 냉장고 안에 넣을 때는 상표를 앞쪽으로 해서 넣어주고 물도 두 개씩 꼭 넣어줍니다. 이제 점심을 먹어야겠어요.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는데, 오늘은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빵으로 대신합니다. 여기는 직원용 객실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어저께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사장님께서 보급품으로 주셨던 버블티인데, 제가 오후에 먹으려고 아껴놨다가 깜빡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남은 거를 오늘 이어서 먹습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죠. 예약을 하겠다고 하시는 전화였어요. 원래는 예약이 가능한데 오늘같이 크리스마스인 날은 어떻게 예약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노쇼 고객님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음식점도 손실이 많다고 하잖아요. 숙박업소도 똑같거든요. 계속해서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위약금도 없기 때문에 펑크를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같이 특수인 날은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네, 지금 손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아무리 좋게 좋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도 약간 반말과 짜증 섞인 말투로 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쉴 틈 없이 예약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거를 밥 먹는 게 아니고 빵 먹는 거를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이 장면은 편집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탁기 안에 커버들을 넣어둔 거고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숙박업소는 무인텔이라서 프론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프론트를 부을 시간 동안 이 정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세탁 같은 거를 신경을 써주는 거죠. 이거는 객실에서 손님들이 두고 가는 동전들이에요. 매트리스 아래나 침구 틈 사이, 가구 틈 사이 이런 데 들어가 있던 동전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건 저의 큰 자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숙박업소 뒤에서 객실에서 주무시는 손님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퇴근을 해볼게요. 오늘 영상에 제가 일한 거를 모두 다 담지 못했지만 크리스마스 날은 정말 정말 손님이 많고 예약 전화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정말 이어 터집니다.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이 아닐까 싶어요. 짐 6채를 끌고 집을 가는데 오늘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에게 선물을 해줄까 합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소비하는 기준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베스킨라빈스를 테이크아웃 해가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친구들과 다 같이 먹으러 갈 때나 먹는 게 베스킨라빈스인데 오늘은 테이크아웃을 해갈까 합니다. 왜 제가 테이크아웃을 안 해가냐면 그 동그란 조그만한 아이스크림이 3,200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내려가면 슈퍼마켓에서 붕어 싸만코 1,500원에 팔거든요. 그거 하나에 붕어 싸만코 두 개를 사고도 200원이 남는 돈이기 때문에 항상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갈까 해요. 밖이 너무 추운데 신귤 레귤러는 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가야 돼요. 손은 춥지만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정말 지금 보고 있는데도 아주 아주 자태가 이뻐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비밀 병기인 수류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씻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저렇게 다리에 상처가 3개나 나 있어요. 왜 나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지만 뭐 제가 부지하니까 다쳤겠죠. 짠! 제 방이에요. 조명을 설치해놨어요. 화라나 나도 순정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모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크리스마스에 로망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해놓으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행복합니다. 이제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잘게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제 2019년도 크리스마스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냥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이나 아니면 공부나 모두 다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길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잠을 자러 가겠습니다.